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. 저희는 안녕하세요를 옥녕하세요라고 합니다. 오늘 옥 선생 리뷰 시간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이키 골프에서 이렇게 몸에 붙는 것들을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. 저희 뭐 스폰서라고도 할 수가 있죠. 최근에 굉장히 반가운 신발이 저에게 보내졌는데요. 자, 사실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. 뭔지는 알아요. 이 안에 있는 게 뭔지도 알고 바로 이 녀석이기도 해요. 바로 이름하여 조던 5 로우 골프입니다. 네, 지금 이 퀵서비스로 제가 이렇게 딱 받았는데요. 이쪽엔 저한테 제가 이제 받을 주소도 딱 있고 나이키 봉투가 있는데 이 스카치 테이프를 너무 세게 붙여서 이 봉투를 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봉투는 찍고 제가 이 안에 있는 신발을 빼보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실물을 아직 한 번도 보진 못했고요. 한 번도 보진 못했고 자, 이렇게 자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조던 이건 사실은 제가 고등학생 시절 그때 한 90년, 91년, 92년도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농구에 미쳐 살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키프로스라는 그 농구 서클도 있어서 거기서 농구 서클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. 농구 때문에 좀 성적이 덜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때 이 조던 쫙 거기서 그 자유투란에서 쫙 뻗으면서 그 덩크슛을 성공했던 그 모습을 실루엣으로 만든 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만화가 있었는데요. 정말 인기 많은 만화였죠. 바로 슬램덩크였습니다. 물론 드래곤볼도 있었어요. 그런데 슬램덩크에서 뭐 강백호, 서태웅, 최치수 막 이런 등장인물들이 저희의 가슴을 막 흔들고 했었습니다. 그때 등장한 조던 5 농구화를 다시 출시를 했는데 그걸 골프화 버전으로 만든 게 바로 조던 5 로우 골프라는 신발입니다. 자, 한번 실물이 어떻게 생겨나 볼까요? 이렇게 쭉 지금 처음 여는 거예요. 여는 거예요. 그러면 역시나 이 조던 시리즈는 이 종이에 23이라는 게 늘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짜잔. 이야, 참 옛 생각 난다. 옛 생각 나. 아,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오, 잠시만요. 이야, 자시서 박스 내려놓고요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와, 이거 진짜 옛 향수를 자극하지 않습니까? 윗부분을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디자인.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90년도 초에 지금 출시됐던 그런 디자인의 농구화인데 그리고 그 제가 신었던 걸 보면 그 막 끈을 갖다가 다 묶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빼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게 막 벌어져가지고 막 다니게 그렇게 신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 신발입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그냥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. 그냥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자, 한쪽 제가 오른쪽 신발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만 보면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만 보면 그냥 와 조던의 어떤 실루엣 그리고 이 윗부분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 나왔던 그런 디자인 같은 거지만 어디에 이 큰 반전이 있냐면 바로 밑창 부분에 완전한 모던한 스타일 그리고 좀 더 빛을 강하게 비춰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의 소재를 사용을 해서 아래쪽엔 조던 실루엣 반투명 그리고 아래 강력한 접지력을 가질 수 있는 스파이크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스파이크도 분리 형식이라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. 농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파이크를 제거하면 일상화로도 신을 수 있는 그러한 신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이 농구화 타입은 제가 평소에 신는 것보다 한 사이즈를 더 크게 달라고 하는데 이 줄이 잘 풀리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줄을 조일 수 있는 이러한 뭐 조임인가요? 그런 것도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들어있고요. 제가 예전에 신을 때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신발 고정하는 건 좀 빼보고 그리고 신발을 뒤집어 보면 에어 조던이라고 써 있습니다. 에어 조던 이렇게 써 있고요. 그리고 안쪽에 역시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던 선수의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.
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그 285 정도 운동화, 나이키 운동화는 그렇게 신는데, 볼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신는데, 이번에는, 자, 제가 가위를 좀 잘라보고요. 혹시나 해가지고 한 사이즈를 크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. 근데 만약에 한 사이즈 크게 보낸 게 잘못되면 뭐 망하는 거죠? 뚝 하고 망하겠죠. 근데 이렇게 신발 끈을 풀로 보고요. 그리고 안쪽에도 또 종이가 이렇게 덧대 있네요. 여기 좀 오염되지 말라고.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다. 여기 보니까 안쪽에 그 플라스틱 형태로 해가지고 통기성이 좀 더 좋게끔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? 우리 레디에이터라고 그래요. 라지에타. 라지에타 모양의 그러한 것이 있고, 역시나 안쪽에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이쪽하고 안쪽하고 공기가 굉장히 잘 통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럼 뭐 여러 말 필요 없고. 근데 이거를 왜 넣어놨지? 저는 참 신어볼게요, 일단. 제가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신어보는데, 끈을 묶어야 되는데,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이거는 정 사이즈 신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여러분들 그, 제가 발 볼이 꽤 넓어서, 저는 한 사이즈를 크게 신는데, 이거 주문할 때는, 여러분들 그 정 사이즈로 주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연결을 해서, 이렇게, 자, 앉아서 한번 묶어볼게요. 앉아서. 묶었잖아요? 근데 이거는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? 그냥 끈을 풀었다가 뒀다가 하는 거 아니면은 그 끈 끝부분에다가 묶어놓는 건가?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사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쪽에도 그게 있는데. 좀 촌스러워가지고 그런가? 또 빼고. 아하, 이거는 제가 한 사이즈를 잘못 주문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으시는 그 신발 사이즈면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것도 확실히 커요. 지금 211 사이즈가 왔거든요, 저한테. 그러니까 290이 왔는데, 사이즈가 저한테는 큰 게 왔어요. 그래서 아마 발이 좀 안쪽에서 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확실히 신발 커. 이거는 제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교환을 안 해주시겠지만, 저한테는 큰 신발이기 때문에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발 큰 지인이 있으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여기에서 이제 공을 좀 쳐봐야 되는데, 제가 골프채를 가져와 보겠습니다. 골프채를 가져와서 발이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를 좀 보고요. 그리고 발도 굉장히 편하고, 어찌 보면 이거는 골프화보다는 이 농구화의 느낌이 더 강한데, 예전에 제가 막 신었던 그 농구화 같이, 농구화는 이게 발목이 겹질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딱 잡아주는 그런 형태여야 되는데, 만약에 이게 그 한 사이즈가 작았다면, 그러니까 원래 정 사이즈였다면 이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신발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도 기억나시죠? 조던 한정판, 그냥 순식간에 순삭됐던 그, 예, 이것도 조던 농구화. 네, 저 신발보다는 좀 뭐랄까, 디자인 면에서는 투박한 면이 있지만, 뭐 서태웅, 제가 슬램덩크 볼 때 좀 기분 안 좋았던 게, 걔들은 얼굴은 이만한데 막 팔이 저보다 두 배죠. 막 저쪽까지 있죠. 멋있게. 그것 때문에 아주 농구가 난리가 났었는데,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팔이 그렇게 짧은지를 몰랐었는데, 살게 되면서 깨달아가고, 만화는 만화일 뿐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죠. 하지만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골프화로서 보면 발은 굉장히 편하다. 발은 편하고, 그리고 어떠한 하나의 개성을 추구할 때는 여러분들이, 요즘 그 골프화가 또 굉장히 좀 그 비슷하잖아요. 천편일률적이고 대충 디자인만 약간씩 바꿔가지고. 그런데 얘는 뭔가 좀 그 스타일리시한 면에서 충분히 신을 수 있는, 그리고 지금 다녀보니까 다른 골프와는 달리 일상생활도 가능한, 그리고 접지력도 되게 좋네요. 막 안 움직여. 이런 데서 돌리면, 자, 괜찮아요. 이 밑에서는 아예 발이 안 돌아가는데요.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겠지만, 여기서 아예 안 돌아가요. 근데 여기 이제 약간 나일론으로 된 이런 데서는 폴리에스테르? 그런 건가?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짜잔! 이런 모양도 있고.
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던 농구화의 향수, 그리고 사실 이제 나이키가 좀 약간 지혜로운 거 아니면 센스가 있는 게 뭐냐면, 이 주 구매력이 있는 층이 지금 40대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그때 조던 농구화에 빠져 살았던, 그리고 돈 모아서 샀어야 되는 그러한 세대가 이걸 좋아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고, 또 그 세대들이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던 5 로우 골프라는 그런 농구화인데, 농구화라네. 골프화인데, 지금 농구화 신고 있으니까 막 말도 헛나와요. 골프화인데, 뭐 골프화로서 제가 딱 볼 때는 정말 골프만을 위한 그런 신발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특이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점이 있고, 근데 만약에 나는 좀 개성을 강조하고 어떤 나만의 필드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, 물론 이 편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물론 커서 더 편안하게 느껴지지 모르지만 발이 조여지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걸어다닐 때 이 농구화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이 걷는 게 편하겠습니까? 점프도 쉽고. 근데 골프할 때는 뭐 뛸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.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멋진 디자인입니다. 그리고 파이어 레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, 뭐 파이어 레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런다면서요. 뭐 디자이너들은 무슨 빨간색은 다 무슨 빨간 뭐 이름이 다 주어지는데,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빨강, 쭉 해서 파랑 이렇게 된다면서요. 저는 이제 그런 부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가격은 28만 9천 원입니다. 28만 9천 원이고 2월 26일, 그러니까 2월 26일이니까 제가 이 영상을 2월 25일 날 업로드를 할 텐데, 내일이죠. 내일 오전 10시에 나이키.com에서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28만 9천 원. 마음이 급해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나이키.com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, 이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사이즈를 기존 신발들과는 달리 정 사이즈를 해라. 안에가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. 굉장히 넓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즈를 하시면 되고, 여기 뭐 여기는 뭐 에어맥스니까 에어 쿠션 들어가 있고, 그래서 굉장히 착용감은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이거는 리뷰라고 하기에는 일단 언박싱 개념이 강하긴 하지만, 제가 다음 주에 또 사우스케이프를 가서 골프를 칠 일정이 있거든요. 근데 맨날 나이키 신발만 나오면 제가 사우스케이프 가서 사진을 찍네요. 근데 그때도 이 신발 가져가서 라운드 하면서 착용을 해보겠습니다만, 아무래도 이 사이즈는 지금 저한테 크기 때문에 제가 나이키 측에 제안을 해서 한 사이즈 작은 걸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제 발에 맞는 그 사이즈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될 테니까요. 어떤 느낌인지 그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조던 시리즈는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그 신발장에도 하나씩 전시해놔야 되는 그러한 소장품, 그리고 하나 컬렉션,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조던 나이키 골프죠. 조던 5 로우 골프 신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, 이거는 뭐 어떤 최고의 그런 기능보다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, 아래 밑창 쪽은 정말 골프에 특화된 접지력과 그 다음에 뭐 통기성,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신발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고려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랑해요 나이키, 사랑해요 조던 5 로우 골프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